오늘 어떤 간증 4343번의 주제는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 최후 보루로 금식이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산기도를 가게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로 그럴 때는 주로 금식을 할 때는 내가 좀 영이 흐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나 또는 뭐 영이 좀 탁해 있거나 혹은 또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가 그냥 일반 기도로는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긍휼히 여기시사 금식을 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라는 거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어떤 뭐 저기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질병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저기 어려운 문제 재판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놓고 기도를 할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는 물론 듣긴 들으시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진정한 금식 기도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의 이제 그 금식 기도로서 간증을 여러 번 수없이 어떤 간증 그 블로그에서도 많이 했던 간증을 오늘 또 하게 되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산기도 갔을 때 대부분 문제를 해결되었고 금식은 금식 기간 중에 보다는 금식 끝난 다음에 보호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내 자신의 금식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100%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뭐 하루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금식하고 산에 과락산으로 올라가서 누가 암으로 죽어간다 하면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차도가 있고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도보다는 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직방으로 들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취지가 남을 위한 금식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 지금 오늘 금식해서 지금 뭐 3일째야 뭐 5일째야 10일째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기도죠. 금식은 인간에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멈추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행위인가를 도덕성에 대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는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참된 금식은 가난한 자나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즉각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즉각 내 여호와가 내가 있다 네 말 즉시 응답하시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병든 사람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했을 때 금식하고 산으로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10중 8구 모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죠. 내 자신의 금식 기도는 별로 하질 않았는데 남을 위해서 남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한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금식하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년에서 한 35년쯤 전에 내가 그때 제가 영하 한 15도 정도 혹한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강남에 이제 부동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다 임대도 안 나가지 매매도 안 되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절망 중에 그 하나님께 그냥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임대가 나가든지 아니면 매매가 되든지 뭐 둘째 중에 하나만 임대가 나가든지 매매만 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꽉 묶어서 이렇게 막 원수가 이렇게 장난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참 그때 그 오산이 기도굴이 그때는 사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자기 방 하나씩 돼 있는 시멘트로 바닥을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토굴처럼 사람 하나 들어가서 안 쭈그리고 앉으면 딱 될 만한 이렇게 굴이 있었어요. 기도굴이. 그래서 이제 거기가 기도 능력이 아주 좋아서 산 속에가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보다도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거의 성공률이 거의 100%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즉시 집에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저기 날씨가 영하 하나님은 따뜻하고 배뜨뜻할 때 하는 기도보다 혹한에 영하 막 15도 20도씩 떨어지고 추운 눈이 많이 쌓인 겨울산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금식하고 또 어려운 속에 나를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한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영하 15도씩 떨어져 있는데 그 이제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롱 부스에다가 이제 롱 민크 코트를 입고 이제 뭐 밑에 시멘트 바닥에다 양털을 깔 양털도 하고 차에다 이것저것 다 싣고 이제 물도 가지고 마실 물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골 그 밑에다 차 대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나.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이제 양털 깔았던 걸 싸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챙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발이 먼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먼지가 이렇게 많이 막 쌓여 있는 샌들을 신고 계셨어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계셨는데 얼굴이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쓸쓸하고 슬픈 표정으로. 근데 거기는 광야였어요. 자갈밭에 광야에 바람이 이렇게 치는 광야에서 쓸쓸하게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계속 주님 내가 죽겠사오니 임대를 나가든지 매매가 집이 한 채라도 매매가 되든지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부르짖어서 4시간을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때 내가 이게 관악산만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금방 응답받고 벌써 차도가 있다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내가 이제 주섬주섬 이제 꾸려서 이제 이제 퇴실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딱 드는데, 그렇게 허공에가 예수님이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서 계신데, 발이가 먼지가 뿌연 샌들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처할 곳이 없느니라. 그래, 성경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처할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심이 꽉 차죠. 아, 강남이 집을 두채 가지고 내가 주님 죽겠사오니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처할 곳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이단옷한 벌밖에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둘러다보니까, 롱 부스를, 무릎까지 오는 롱 부스에다가 그날 영하 15도니까 얼마나 무장을 잘하고 갔겠어요. 속에다가 막 따뜻한 걸 입고 위에다가 롱 미크 코트를, 발목까지 오는 롱 미크 코트를 입고, 밑바닥에는 또 양털을 깔고, 귀에는 귀걸이에다가, 손에는 반지에다가 줄래줄래, 항시 그건 360을 끼고 있고, 이렇게 귀에 붙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꼬꾸라지면서, 바닥에 그냥 꼬꾸라지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금식은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라는 응답이었어요. 금식은 그것이에요. 그 금식에서는 내 자신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가 가난해 죽겠고, 내가 다른 형제보다도 가난하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처할 곳이 없느니라, 나는 이단한 벌의 옷밖에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뒤부터 나는 모든 액세서리를 뽑았어요. 귀걸이니 무슨 목걸이니 팔찌니 반지니 이거 전부 뽑아냈어요. 전부 뽑아내고, 그리고 당장 시각장애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때 있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강남에 저기 건물만 두채 딸랑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다 풀리더라고요. 그 금식은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만드는 그것이, 금식이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남을 위해서 금식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남을 위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체크 다 응답해 주시고, 남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 삼키도 하면은 바로 100% 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금방 들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기도를 금식이라고 기도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모든 것, 사치스럽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뽑고, 그 이후부터 나는, 가락지 하나도 끼질 않았어요. 다 뽑아서, 내려놨죠. 참, 나를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금식을 통해서. 나는 그 자리에, 참, 혹대로 왔다가, 혹을 붙이고 가는 꼴이 됐지만, 금식은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저의 눈을 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세상적 삶에서 영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금식은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 해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 자기를 괴롭게 하라. 사람이 너무 번질번질 보통 세상에 빠져서 살 때는 자기를 괴롭게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육적 쾌락을 위해서는 쓰지요. 맛있는 거 먹고 육적 쾌락을 위해서 즐거운 거 보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유배지잖아요. 죄인들이 사는 데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자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참 자기를 괴롭게 하게 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참된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지적하신 거예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손에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누를 때는 잘 지문이 없어가지고 잘 안 돼요. 사진 찍거나 이거 할 때 지문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조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 때는 덜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각하면 이게 다 지문이 없어져 버려요. 반들반들. 그럼 농사 일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이 수십 가지인데 그 대신에 이제 유일하게 내 손이 불쌍해서 치려주는 게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는 치려주죠. 다 뽑지만은 손이 전부 이게 농사를 짓고 더군다나 큰 트랙터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곡괭이나 또는 소규모 농기구로 하기 때문에 2,300평을 우리 부부가 7, 80이 넘는 부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손에 지문이 다 없어서 터치를 못해요. 이게 전 핸드폰을. 그래서 참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뜻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금식하고 산기도 갔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은 위해서 기도라기보다 금식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스러움을 전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금식하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 보좌 움직여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람한테 인간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발설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발설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맞대결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이런 걸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절대 절망 중에 있는 분은 금식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정 4343번호 주제는 금식은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4343 어떤 간증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